안녕하셨습니까?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가, 이에 따라서 새로운 분위기를 마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알맞은 옷차림이야말로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이고, 거기에 유행의 감각을 좀더 받아들인다면 멋있고 훌륭한 그러한 의생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뜻으로 오늘 우리나라의 패션계를 과거 주름 잡으셨고, 지금은 원로 디자이너로서 수고하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서수연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서수연 선생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모자를 턱 쓰시고 안경을 쓰시고 하시니 참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요. 패션 하면은 자칫하면 말입니다. 사치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기 쉬운 단어인데, 패션, 선생님이 전공하시는 패션은 정의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패션. 이거 원어는 역시 유행입니다. 유행. 유행이라는 말을 패션이라고 합니다. 금년에 유행은 무엇이, 색깔과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금년의 패션 경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패션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10년, 한 20년 동안에 패션이라는 말을 조그만 어린애들한테도 물어봐도 패션하는 단어가 그렇게 어색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여성들의 그 옷차림의 패션 하면 뭐 아주 상식적으로 그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사치스러운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여성들의 옷은 항상 10년, 20년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김영호 선생님은 그 신사복은 별로 패션을 따르지 않고 어느 정도 유행을 뭐 떠나서 오래 입으신 옷이지만, 여성들은 그저 패션의 그 감각적인 게 없이 옷을 입는 거는 별로 없죠. 꼭 한번 생각해 보고 입어요. 패션을 무엇이 유행하느냐. 그렇군요. 자세한 말씀을 제가 이모 저모 여쭤보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패션 디자이너로 아주 그 일생을 다 거의 바치셨는데요. 제가 선생님 이력을 쭉 공부하면서 얼마나 애쓰셨는가, 이러니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가 하는 것을 참 새삼 느껴봤습니다만, 어려서 소시적에는 어떤 꿈을 꾸셨고 어떤 사람이 되시고자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때 저희가 어릴 적에는 패션이라는 단어도 없었고요. 패션 디자이너 이런 용어도 없었어요. 저는 여학교 다닐 때는 그 옷을 예쁘게 입고 싶고 무슨 새로운 옷을 보면 좋아하고, 또 백화점 같은 데 가서도 예쁜 옷을 골라내서 사달라고 조르고, 이래서 옷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그런 성격이었나 봐요. 그리고 학교에서 또뭐 소위 양재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안 하고 내가 무슨 따로 내 생각대로 뭘 만들어 놓고 좋아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패션에 대해서는 조금 소질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타고나신 재질이 있으셨군요. 선생님 학교 다니실 때는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제가 여학교를 다닐 때다저 유니폼이 없었어요. 한복을 입고 다녔는데, 그때 숙명학교만 유니폼이 있었어요. 세라복을 입고 흰 브라우스에 이렇게 잠바스카드 같은 거 입었어요. 그때 그 옷이 너무 좋아서 경기도 내놓고 숙명을 전학을 왔어요. 옷 때문에. 그렇게 그 옷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 학교는 숙명을 졸업하셨습니까? 숙명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저는 여학교 시대에 좀 새로운 그 분야, 여자들이 무엇을 공부할까, 전문학교를 가고 싶어요. 근데 패션 같은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여의사가 됐으면 그 하얀 가운 입은 그 옷이 더 좋았어요. 아주 성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여의사로서 일생을 지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꿔본 일이 있어요. 그옷 때문에 학교도 숙명으로 하셨고, 또그 여의사의 흰 가운 때문에 의사가, 그 의사보다는 가운이 더 좋으신 거죠. 그래서 그 외형적인데 어린 마음에 그게 그 직업적인 게팍그 아주 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어린 생각에도 해봤어요. 어려서부터 상당히 비범하신 생활과 사고방식을 가지셨습니다. 글쎄요. 숙명을 졸업하신 후에는 어떤 학교를 가셨습니까?
내량고사라고 일본에 고등 사범이 있어요. 네. 여학교 교사가 되는 자격을 따는데 네. 그것이 국가 국립이니까 네. 첫째 학비가 적게 들고 네. 저희 아버지는 그저 관리로서 과히 뭐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칠형제의 둘째 딸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돈이 많이 드는 학교를 못 가겠어요. 그래서 사범 그 내량고사 시험을 쳤어요. 졸업대 쳤는데 그때는 일본 아이들이 우선권이 있죠. 한국 아이들이 한 40명 각 학교에서 그저 하나 둘 치는데 다 떨어졌어요. 일본 아이만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떨어진 고배를 마셨죠. 아, 네. 그러시고 이게 네. 그냥 들어가시려고 하시다가 그만두셨군요. 네, 못 갔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공부를 더 해서 다음에 또 시험을 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여자는 여학교만 졸업하면 그시는 여학교만 졸업해도 인텔입니다. 네. 한 도시에서 여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그저 한 10명 내외 될까 말까 할 때니까 여학교 졸업하고 한 그저 2, 3년 집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그저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정당한 길이다. 여자가 직업을 가진 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은 그 말띠라는 게 있어요. 병호생 뭐 이런 건데 그런 띠를 가진 사람은 결혼생활 원만하지 않다고 그건 직업 여성으로 공부를 많이 시키자. 이렇게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그저 아들은 대학까지 여자 딸은 여학교 이런 정도로 아주 해놨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사범학교를 가서 국민학교 교편을 잡았는데 저는 국민학교 교사 되기가 싫어요. 웬일인지 중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데 언니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올드미스가 돼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둘째 딸은 그냥 빨리 시집 보냈으면 또 자꾸 동경 가자고 하겠다니까 부모님 부담이 되고 또 뭐 동경 가서 공부해봐 여자가 뭘 그렇게 직업을 가지느냐. 그래서 19살에 그러면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러셨어요? 네. 19세에 결혼하셔서 얼마나 재미있게 지나셨습니까? 저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의학을 공부하고 싶던 참에 신랑이 의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그래서 좋아서 선도 보지 않고 청첩장을 찍어왔는데 성이 이상한 성이에요. 도원전자 전시예요. 그래서 저희 오빠 보고 이런 성도 있습니까? 도원전자? 네. 세금변에? 네. 도원전자. 예. 그래서 박순천 여사가 저희 결혼식에 축사를 하셨는데 만인간이 제일 부러워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돈이 아니냐. 그래서 전시 남편을 가진 그 행복 결혼이 행복할 거다. 그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돈 전자 전시한테 시집을 갔는데 남편 되는 분은 아직 박사학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서울에 있고 저는 시골에서 종부로서 한 5년 동안 집살이를 했습니다. 아, 시댁에 계셨군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데서 혼자 5년을 19살에서 24살까지 집살이를 하고 제사 모시고 아기 낳고 아주 평범한 생활을 했죠. 네. 그럼 자녀분은 수라이 몇이나? 아들 하나를 뒀습니다. 하나는? 네. 그러니까 5년 동안을 시댁에서 사셨다 그러셨는데 그 얘기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저는 아들을 낳고 생각하기를 모성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둘째 남편이 서울만 입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뭐 옛날 부인들은 그냥 집에서 남편이 없어도 집사리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잘 지났는데 나도 그런 스타일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무식한 여자 같으면 뭐 그래도 만족하고 살겠죠. 그러나 약간 그 진취적인 사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공부 좀 하고 애는 내가 혼자 키워야지. 그래서 하루는 시부모님 앞에서 선언을 했어요. 5년 만에 잘 말도 안 한 사람이 사랑에 착 나가서 아버님 저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동경 가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고 무슨 공부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남편 없이 5년 동안 살았는데 앞으로 항상 집에만 있어서 그저 재산을 모시고 살겠느냐고. 내가 과부 같으면 재산 모시고 일평생 종부로서 또 아들 잘 키우고 하면 되겠지만 어제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나를 존재를 전혀 알아주지 않으니까 무슨 싸운 일도 없고 뭐 아무 그간 건 없었어요. 그러나 존재 무시, 내 인권 무시 그런 게 어린 생각에도 아, 난 공부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동경을 유학을 떠났어요. 그런데 물론 시어른들이
아, 너 잠깐 동경 바람 좀 쏘이고 오느라 돈을 주셔서 그렇지 바람 쏘일 가는 같이 떠났지만은 가서 마음 속으로는 안 돌아오겠다 하고 갔어요. 아. 가서 그냥 공부를 시작했죠. 뭐. 네. 네. 그 일본으로 가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1938년이었어요. 네. 네. 가셔서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제일 먼저 목적한 의전을 시험을 쳤는데 의대를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또 아. 그래서 동경까지 가서 나올 수는 없으니까. 네. 동경문화복장학원이라는 양재학원이 있어요. 네. 평소에 조금 취미도 있고 네. 그저 나올 수 없으니까 하여간 들어갔어요. 네. 하는 동안에 그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의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양재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건 하나 취미다. 이건 직업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니까 참 재밌어요. 네.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꿈이 그때부터 아주 저는 아, 패션 디자이너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한국 여성으로서는 소위 그 패션 디자이너 이런 그 직명이 붙은 것은 그럼 처음의 경우가 되겠군요. 네. 선생님 경우가. 네, 제가 나와서는 교편을 한 5, 6년 10년 이상 잡았죠. 네. 그래서 하면서 패션 디자이너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장사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네. 장사를 해본 네. 경험도 없고 또 저희 집안이 장사면은 그 학교 교사로서는 여성이 직업으로 좋다. 네. 그래서 저는 동경서 나와서는 바로 숙전에 1년 동안 조교 노릇을 하다가 완전히 교사의 자격을 따가지고 교편을 잡았을 때 너무 재밌어요. 가르친다는 네. 거. 그래서 네. 해방될 때까지 네. 쭉 교편 잡고 있었습니다. 아, 해방 후에 이제 쭉 고교 돌아오셔서 가르치시게 되는데 네. 그 해방된 임시 때부터 6.25 때까지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의상이 되게 어떤 의상들을 입고 있었습니까? 네. 저도 교편을 잡으면서도 네. 한복도 입고 다니고요. 네. 주로 양장을 했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 소위 양재 선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항상 그 내 옷이 학생들 앞에 제대로 입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정말 아무렇게나 입을 수 없어요. 네. 제대로 격식을 갖춰야 되고 또 단정해야 되고 이런 것을 주로 해서 또 뭐 일제시대야 옷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전쟁 때 너무너무 옷이 없었어요. 네. 수트 하나를 입으면 1년에 그저 브라우스나 여름에 입고 그저 가을부터 뭐 조금 입어서 어깨에 빛깔이 옷 색이 다 날아갈 정도 그런 네. 걸 입고 다니고 그래도 교사로서는 하나도 그것이 부끄럽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옷을 사치하는 것보다가 그 옷, 그 양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단정한 옷차림, 또 네. 아이들한테 우리 의생활에 무엇이 필요하며 네. 어떻게 우리가 한복에서 양장으로 넘어가는데 그야말로 그 애들이 자기 어머니 옷까지 그때는 뭐 일제 말기니까 몸빼 같은 거 입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가르쳐서 저 어머니 옷까지 애들이 만들어주 네. 가져가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이 그 전쟁 때 너무 어려운 동안에 네. 학생들 가르쳐서 사치 쓰고 요새 패션 같은 거는 상상도 못하죠. 그렇죠. 네. 지금 생활은 그 당시에 보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네. 예. 이제 그렇게 하셔서 좀 쭉 나라에 오셔서 우리 여성들의 새로운 의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다. 그 생각도 안 했던 6.25가 났는데 네. 6.25 통해는 어떻게 지나셨고 그때 우리의 패션은 어떻게 발전돼 갔습니까? 6.25를 당하니까 그야말로 피난을 가는데 뭐 옷 한벌 입고 가는 거죠. 그럼. 그리고 우리 그 거치장스러운 한복을 벗어 던졌죠. 없죠 뭐. 네. 그냥 몸빼 그저 육사고 짊어지고 갔으니까 네. 부산 피난시에 저는 갈아입을 옷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옷이 없는데 네. 내 주위 사람들도 옷이 없으니까 옷은 뭐 하나 해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장점이 부산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저는 학교는 교편을 던졌어요. 왜 그러냐면 6.25 때 너무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저 인생관이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교사로서 그 긍지와 교육자로서 뭘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교도 못 보내겠어요. 연필 한 장 사줄 돈도 없어요. 그래서 구멍가게를 냈어요. 네. 조그만 양장점을 냈는데 내기 전에 흑판에서 가르치긴 했지만 남의 옷을 만들어 본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남의 양장점에 가서 한 달을 뒷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아주 네. 저 뒷골목에 가서 학생들이 볼까 부끄러워서 그리고
꾸준히 한복 입고 다니면서 일을 해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네. 구멍가게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학교에서 받은 월급은 받을 때 별로 흥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달 내가 미싱을 그 자봉춤 밟아서 옷을 만들어서 손님한테 제공했을 때 그 대가를 받은 한 달 소위 그 수입이죠. 수입이죠. 네. 그 바느질 싹을 받았을 때 눈물이 콱 나대요. 아 왜요? 그렇게 그게 귀중한 돈 같아요. 같은 돈이 돼. 네. 내가 네. 정신적으로 노동해서 번 돈하고 네. 육체적으로 번 돈하고 달라요. 네. 어? 아주 그 정말 그래서 그것이 미천이 돼서 그걸 가지고 구멍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옷을 그 이제 사 입고 그렇게 됐는데 그 양장을 하신 이제 소위 말하는 신여성들이죠. 네. 그분들이 이렇게 옷을 입히시면은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보셨겠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아 그때 한복에서 양장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우리 양장 변혁 그러니까 하나의 단계를 넘어가는 게 유교입니다. 네. 한복을 쭉 입던 분들이 양장으로 이제 갈아입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아. 그래서 속옷부터 네. 브라자 코르셋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네. 뭐를 먼저 양말 먼저 신어야 되냐 코르셋을 나중에 입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잘 모를 테니까 네. 그런 것부터 계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6.25 때 전쟁을 겪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서 네. 그저 뭐든지 감지덕지한 감사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구제품을 그저 얻으면 그 뜯어 가지고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뜯어서 만들어 드리는 거죠. 양양점에서는 옷감을 색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났는데 6.25 우리가 부산 피난 시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러나 수복 후에는 아주 경제가 회복되고 참 새 옷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네. 그때 패션 디자이너로서는 때를 만난 거죠. 네. 아주 많은 손님들이 옷을 맞추러 오는 거고 네. 장사도 나는 처음에 왔을 때는 명동까지는 도저히 못 나고 화신 백화점이 하나 있었어요. 네. 미도파 같은 거 없고 그때 화신 백화점에서 한 1년을 양장복을 가지고 그래서 네. 학생들 유니폼 브라우스는 해주고 뭐 그랬지만은 너무 주문이 많아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는 명동을 나왔어요. 네. 명동이 패션이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명동이 진출하지 않고는 내가 디자이너로서 성공 못하겠다. 그리고 또 나는 공부한 사람인데 보통 장사꾼하고 다르다. 네. 네? 내가 교육이 오래 있었고 나는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패션을 리드할 수 있는 내가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다. 돈만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신양장점이 아리사? 네. 아리사 이름을 양장. 아리사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아, 내가 고객은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네. 대학생들이 무슨 이름이 제일 외우기 좋냐 그래서 아. 세계문학전집에서 여주인공 이름을 쫙 뽑아가지고 골랐어요. 네. 그래서 조부문에 나오는 여주인공 아리사 네. 굉장히 인상적인 주인공이죠. 네. 그래서 저는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름을 아주 아리사로 했더니 아리사가 왜 아리사를 했느냐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더군요. 네. 그저 단순한 그 문학적인 문학 작품에서 쓴 주인공 이름이죠. 아, 그랬었군요. 네. 그러니까 아리사 양장점이 오랫동안 계속됐죠. 지금은 네.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54년에 네. 명동에 진출해서 네. 64년까지 10년 동안 아리사 간판 밑에서 네. 직원이 나중에는 한 50명 거느리고 아주 명동에서 굴지의 양장점을 아주 발전시켰어요. 5대 양장점이 들어가는데 네. 저 양장점 세금이 결정돼야지 다른 양장점의 세금이 결정된다고 네.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는 그 패션계를 주름 잡으시던 아주 그 대단한 활약의 전성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그때의 그 디자인을 하시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 디자인을 구상하셨고 어디서 그 힌트를 네, 받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같이 무슨 패션 잡지도 별로 없고 네. 그 일본 잡지는 조금 들어오지만은 저는 주로 영화를 보러 다녔어요. 영화? 네, 네. 새로 들어오는 외국 영화 아주 첫날 갑니다. 가서 네.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다 데려가서는 영화를 보고 옷을 스토리보다도 옷을 많이 보고 기억을 해가지고 와서 네. 그 이튿날은 완전히 스타일을 그리죠. 그래서 아. 거기에서 어느 옷이 제일 좋았느냐 네. 웨딩드레스 나오고 심지어 웨딩드레스 많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손님한테
지금 영화의 어느 장면 나오는 옷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가서 보시오. 네. 그 옷을 당신이 보시면 어떻겠어요. 아. 그리고 그러면 손님들이 영화 보러 가요. 네. 가서 아이고 그거 못 입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네. 한번 해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 오는 옷들을 많이 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네. 이창이라는 영화인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네.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이 나오는 것이 이창 때의 그 네. 도리스 때 입은 옷인데 지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 바느질 하는 사람을 극장표를 사줘가지고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좋아서 영화 보러 간다 좋아갔다니까 그 옷을 해라. 그래서 만든 옷입니다. 아.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디자이너로서는 처음으로 크게 저 사이즈로 기재해 준 사진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그럼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은 다 유명한 배우들이었겠는데. 그런데 그때는 당돌하게도 모든 걸 한번 입어보고 싶은 의욕. 네. 그래서 내가 무슨 뭐 패션 모델 같이 아름다운 체격도 아니지만은 하여간 그 의욕이라는 건 대단해서 세컨라인 나왔으면 제일 먼저 했을 있고 아. 명동거리 활보하면 뒤에서 그냥 여자들 줄을 따라오면 저 여자가 뭘 저렇게 이상을 입었느냐. 네. 미니 모델 입고 나오면 누구냐 하고 뒤 따라오다 보면 양양양으로 들어가니까 아 저 아리사 디자이너구나 이렇게 네. 해서 그 참 우스운 이야기가 많죠. 선생님 자신도 자꾸 유행을 이렇게 버티셨군요. 네, 그런데 그때는 패션 모델이었고 네. 내 자신이 입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손님에게도 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새로운 데 대한 아주 욕망이 강했어요. 자기가 맞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막 해봐봤어요. 그 영화에서 보신 의상, 거기서 네. 받으신 그 아이디어의 의상을 입히시니 고객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아주 겁을 내서 선생님 못 입겠어요. 장애 같은 거 넣어놓고 안 입고 1년, 2년 두는 손님도 있고요. 네. 또 대담한 사람 입고 나와요. 네. 그런데 굉장히 좀 저기 좀 이색적인 디자인하다. 서수연이는 그건 입지도 못한 옷을 해준다고 욕도 먹었지만은 네. 또 새로운 감각적인 옷을 한다고 좋아하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네. 네. 우리나라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패션쇼를 하신 처음 경우가 서 선생님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까? 네. 57년에 아하. 종로에 텔레비전 처음 그 있었죠. 네. 그리고 각 가정에 텔레비전이 없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뭐 텔레비전 없죠. 그런데 하루는 한 텔레비전 쇼를 해달라고 조그마한 무대를 요만하게 해놓고 15분 프로인데 옷을 30불을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그걸 네. 다 보이려니까 뭐 엉망진창이죠. 네. 패션 모델도 그저 고객을 데려가고 제가 대학에 나가 있었으니까 대학생들을 네. 데려가고 해서 입혔는데 그걸 턱 하고 돌아오니까 집에 어머니가 그 한국일보 그 위에 이렇게 길에 텔레비전을 하나 달아놓고 사람들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야 오늘 전에 가니까 저 텔레비전 똑 너 같은 아이가 나와서 옷을 뭐 설명을 하더라고. 저 장면은 무엇인가요? 그 지금 텔레비전 나갈 때 뭐 아, 메이크업 하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아, 저 그때는 주로 옷을 몸에 맞는 옷입니다. 네. 요새 같이 빅 패션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여자의 육체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옷인데 네. 지금 패션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그때 그 당황해서 첫 번 패션쇼를 하고 난 뒤에 너무 흥분했어요. 네. 이제는 내가 패션쇼를 해야 되겠구나. 텔레비전이 안 되겠다 해서 와. 58년에 처음으로 패션쇼를 했어요. 네. 그때는 패션쇼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육안으로 우리가 패션을 대중에게 보여가지고 그것을 해설을 해야 돼요. 개몽시켜야 돼요. 네. 덮어놓고 쇼를 해서 지금같이 보고 대중이 차원이 높아서 그걸 소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네.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해야 되고 네. 빛깔 설명부터. 그런데 쇼를 하고 나니까 누가 그래요. 빛깔이 너무너무 내가 빛깔에 그야말로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대요. 네. 그래서 빛깔이 좋았다는 이야기하고 디자인이 누가 입어도 입을 수 있는 옷을 했더라. 네. 그런 말을 하고요. 쇼가 끝나니까 꽃다발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꽃다발 받았을 때 눈물이 또 났어요. 아. 그래서 지가 패션을 다루면서 그 긴장해서 몇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했을 때 꽃다발 받았을 때 확 그 가슴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작품 발표한 그는 안 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패션쇼를 하시면은 상당히 시간과 정력이 들었겠고요. 네. 참 투자가 많았겠는데. 네. 그만큼 애쓰신 보람은 있었습니까? 네, 저는 돈을 들여서 패션쇼를 한다는 거는 너무 어리석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대중을 상대로 하는 패션쇼를 하는데 네. 왜 그렇게 이상한 호텔이나 그런 데 안 했어요. 처음에 네. 학교 강당에서 했어요. 아. 그리고 가정학교에서 주최를 해줘서 네. 그냥 교수들이 쫙 와서 앉았고 학생들이 많이 와있고 물론 대중도 와있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몇백 명을 두 차례로 놓아서 아. 2회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하나의 개몽쇼죠. 아, 교육적인 쇼를 했어요. 네. 상품쇼가 아니고 네. 교육적인 쇼군요. 네. 새로운 의상에 대해서. 네, 네. 그럼 그 아까 패션쇼 하실 때의 모델은 뭐 학교 학생들이나 또 고객들의 몇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그러셨는데 네. 실제로 요즘은 그 패션쇼의 모델을 어떻게 구하시고 계시고 그 당시의 모델과 지금의 모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패션쇼의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초창기에서 네. 디자이너가 패션 모델을 길러야 돼요. 길러내는 것은 패션쇼 하면 네. 요새는 모델이 뭘 받고 참 돈을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출연료. 출연료. 네. 그리고 받고 나가는데 그때는 패션쇼를 한다면 고객 중에서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어. 옷을 맞춰요. 그러니까 옷은 주문 받고 거기서 그 모델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패션 모델이 나가려면 돈을 써야 돼요. 어. 적어도 2, 30만 원 돈 썼어요. 네. 옷을 한 서너 벌은 맞춰야 되니까. 네. 자기 거 나가는 거죠. 어. 그때 영화 감독들이 그때 와서 배우 될 사람 그런 사람도 픽업하는 거예요. 네. 또 한편 그 한참 1960년 중반인가요? 네. 한참 그 남성들의 눈길을 흥분시켰던 미니스커트. 아마 이 미니스커트를 선풍을 일으키신 것은 선생님이 그 죄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당시 네. 좀 그거에 그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 그런데 그 패션 그 미니 패션이 나왔을 때 65년에 네. 런던에서 제일 먼저 발표했어요. 그다음에 네. 66년에 웅가라오가 또 파리에서 발표하고 이러니까 네. 하나의 그 패션이란 유행 병입니다. 열병 같이 네. 불어오는데 우리 한국만 문을 닫히고 그 병이 안 걸릴 수는 없어요. 네. 병이 걸려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니모드가 왔을 때 가수 윤복희 네. 그 사람이 미국에서 처음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상반신만 보여서 그냥 네. 브라우스만 보이더군요. 네. 그냥 전신을 싹 비치는데 딱 브라우스 하나 입은 것 같아요. 아. 밑에는 그냥 슬랙스 저 양말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미니 패션이구나. 아. 그때서 나는 느꼈어요. 네. 그때부터 미니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 내가 미니 패션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열병에 걸리는 하나의 패션의 흐름이고 네. 둘째, 우리 한국 여성들이 다리가 짧아요. 네. 미니를 입힘으로써 다리가 길어 보인다고요. 아. 그 짧은 다리에 미니를 입혔다고 욕을 하는데 아니에요. 네. 반대로 다리가 길어 보이더라고요. 네. 내 자신이 미니를 입었어요. 아, 선생님이요? 네. 근데 아주 짧은 아니지만 좀 미니를 입고 돌아다니니까 뒤에서 숭보고 뭐 이상하다고 화제 끌게 됐지만은 그때는 뭐 뚱뚱하지 않으니까 네. 괜찮았어요. 그러셨겠죠. 그때 네. 선생님 연세가 몇이셨나요? 미니 패션을 입었을 때 40대가 넘었지만 나는 항상 39살로 15년 지났습니다. 아 예. 아, 예. 속기 때문에 속기를 속인 게 아니라 내 날 네. 잊어버렸어. 일하느라고 네. 바빠서. 네. 그리고 40살이라는 건 여성으로서 좀 늙어 보여요. 39살, 39살 하다가 나중에 날 잊어버려서 네. 우스운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네. 그 되찾으셨습니까? 지금도 내 나이를 자세히 몰라요. 네. 그 대충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요? 네. 아, 제가 출생연도는 안 잊어버리죠. 네. 1917년에 났으니까 지금 만 68세? 아, 그러세요? 요즘도 미니 스커트 입으시나요? 아, 저는 미니에 대해서 우리가 미니라 하면요. 네. 무릎이 나와야 된다는 걸 미니로 생각합니다. 아, 네. 금년 유행은 미니에 가까울 정도로 짧아졌어요. 네. 여러분들 저 금년 유행이 작년 유행보다가 3cm 내지 4cm가 짧아진 거를 아셔야 돼요. 아, 또 짧아지는군요. 짧아졌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지금 유행선이 네. 장단지가 나와야 이쁜 거예요. 아. 여성의 아름다움은 다리와 가슴이에요. 네. 그걸 모르고 옷을 입는 되는 건 조금 곤란하죠. 네. 그 미니의 선풍을 일으키신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유행한 또 무엇을 선동을 하셨습니까? 남은 미니를 입혀놓고요. 네. 68년에 저는 얼른 맥시로 입었어요. 왜? 미니 남들이 다 입을 때는 미니 안 입어요. 네. 먼저 입었으니까 네. 난 벌써 맥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미니 이 패션 모델하고 나는 맥시 입고 턱 사진을 찍고 아. 그래서 저를 왜 저렇게 길게 입느냐고 자꾸 뒤를 따라와요. 네. 그러나
패션 디자이너는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무엇이 아름다우냐. 네. 또 하나는 맥시코도 나왔어요. 유행이 됐어요. 그러나 네. 아직 대중은 따라오지 않을 때 얼른 네. 맥시를 입고 네. 대중 따라올 때는 또 바꿔요. 그래서 네. 패션 디자이너는 항상 패션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아하. 뒤에 어슬렁슬렁 따라오려면 그 직업을 포기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니시대에 팔리지 않았던 옷감이 맥시시대에 두 배로 팔렸겠군요. 네네. 네. 그런데 제일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죠. 네. 제가 68년도에 67년이죠. 네. 저 미스 월드 대회에 우리 한국 미인을 하나 데리고 샤프롱 따라갔어요. 네. 샤프롱이라는 것은 가서 옷도 입혀주고 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가서 런던에 갔는데 네. 옷도 물론 지가 다 몇 벌을 해가지고 가서 데려갔어요. 네. 갔는데 딱 이제 세우니까 우리 한국 미니가 너무너무 촌스러워요. 그래서 얼른 호텔에 가서 20cm를 탁 잘랐어요. 가위로 잘라버리고 다시 내가 해서 거기서 나는 짧게 해가지고 갔어요. 네. 그러면서 미스 코리아 보고 너희가 한국 가면 다시 붙여야 할 테니까 버리지 마 가져가 그러고는 한 이야기인데 그때 그 미인을 심사하는 기준이 네. 미니 패션이 어울리는 아이를 뽑아야 되겠다. 네.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페루 여자가 뽑혔는데 조그마한 여자가 너무 이뻐요. 미니를 입혔는데 너무 이뻐요. 그래서 아. 미니 패션이 유행할 때는 미인형도 달라집니다. 네. 어떤 형이 미니가 맞느냐. 이래서 참 미인형을 봤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참 패션계를 주름잡으시다가 그 이렇게 양장점을 집어치시고 대단한 결단이신데요. 그리고 복식 연구소를 마련하신 네. 그러한 이제 네. 기회제가 되는데 네. 그것은 언제입니까? 저는 양장점을 12년 하는 동안 아리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국민대학 3년, 중앙대학 3년, 건국대학 세 대학을 강사로 나갔어요. 아, 네. 옷을 만드는 사람이 학술적으로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집념이 강하고 네. 또 하나는 장사 치르는 소리 듣기 싫어서 디자이너 협회를 조직하고. 대중 패션 개몽을 하면서 항상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64년 때 그러니까 4.19도 겪었고 5.16도 겪었고 굉장히 패션계가 많은 풍상을 겪었어요. 네. 심지어 뭐 부도수표가 나오고 막 그럴 적에 그것을 그냥 기를 쓰고 참 네. 그걸 하면서 64년 때 저는 아들이 59년에 외국을 보내서 유학을 가고 난 뒤에 혼자 허전하기도 하고 이제는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되겠구나 아. 또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내가 이제는 교육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가게를 판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빨리 팔렸어요. 팔린다는 아. 게 아리사의 간판까지 다 파는 거죠. 네. 직원 뭐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러고는 큰 돈이 들어와서 세계 주행을 떠나면서 목적은 패션계를 돌아보고 와서 아. 패션 스쿨을 하나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하고 미국 가서 3개월 파리 가서 한 1년 가까이 있었는데 다시 공부를 했어요. 아, 다시 네. 패션 모디 스쿨을 또 다시 들어가서 가보니까 우리는 우물이라는 깨구리예요. 네. 맨날 종이 가지고 패턴 만들어 가서 하는 거는 지났어요. 네. 아. 디자이너가 되려면 바디를 가지고 입시 재단 해야 돼요. 공부를 아. 그 옷의 선을 보고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우리는 맨날 종이만 잘랐어요. 그래서 네. 안 되겠다. 그래서 입체재단을 공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목적은 이것을 한국에 다 심어야 되겠다. 네. 한국 패션계에 나는 교육을 담당해야 되겠다. 돌아와서 바로 유네스코에 새로 지었을 때입니다. 네. 그게 구청에다가 한 30평을 얻어가지고 돈이 이제 명동의 유네스코 예, 유네스코 예. 30평을 얻어서 교실을 만들고 네. 또 뭐 돈이 그 양장점 판 돈이 있으니까 그 돈 은행에 넣어놓고 아주 운영을 잘 해나갔어요. 아, 네. 그 선생님께서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로 이제 그렇게 평생을 바치신 그 내용 중에 참 중요한 대목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참 선생님과 같이 그 패션 디자이너가 된다면은 어떤 필수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패션 디자이너는 지금은 네. 대학에 의상과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면 첫째 미술에 대한 감각적인 재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노력도 물론 필요하죠. 타고난 재주가 더 재주가 아하. 소질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음악가가 되려면 소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이 패션도 소질이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둘째, 환경. 네. 셋째는 공부를 해야 돼요. 네. 학술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안 됩니다.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 내가 저 패션 디자이너를 일할 때 대학의 패션과 의상과의 지원자들한테 구두 신문을 물어보면 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의상과를 택했다 그런 말을 대답을 하더래요. 네. 패션 디자이너는 겉으로 보기 화려하고 멋있고 이렇게 해서 걔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패션 디자이너는 잠을 나는 하루 3시간밖에 못 자고 몇 해를 근 10년을 끌었어요. 네. 일을 했어요. 그런 뒤에 숨은 노력이 없어서는 패션 디자이너 될 수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패션 디자이너에 대해서 패션을 정말 이것이 산업 패션 이까지 네. 오늘날 80년대는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숨은 디자이너들의 공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패션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때를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 패션 공부했고 그것을 끌고 나갔고 또 앞으로 이 패션계는 굉장히 디자이너의 앞길은 밝다고 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제 주변 사람은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학문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산업적으로도 할 수 있고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길도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젊은이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 단계적으로 이걸 아주 그냥 네.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네.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돼야 됩니다. 네. 엉터리 디자이너가 되면 곤란해요. 아, 물론이죠. 예. 아까 선생님께서 금년에 유행의 패션이 한 2, 3cm 올라갔다고 그러셨는데요. 요즘에 그 유행의 경향이라고 말씀을 드릴까. 또 앞으로의 경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요즘과 앞으로의 유행의 경향에 대해서 보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70년에 독일을 가서 네. 83년에 돌아왔는데요. 네. 그 공백을 두고 난 브라파 패션 보고 왔거든요. 네.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 패션이 깜짝 놀랐어요. 놀란 것이 그 패션이 브라파하고 너무나 달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이야 이건 큰일 났구나 막 그랬는데 3년을 있어 보니까 한국의 패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우리가 그 경제 성장이 너무 갑작스럽게 돼가지고 어떤 단계를 밟고 올라가질 못해서 무리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패션은 국제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또 패션 산업도 지금 이 국제 수준에 도달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남의 나라에 팔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이 분야는 너무 그거하고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 옷을 내가 바라볼 때 네. 아직 패션에 제대로 정립되려면 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네. 근데 그 하나 단계죠. 하나의 그 과도기라고 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 사람에게 너희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네 몸이 참 미워질 거다. 내가 예언을 했어요. 네. 왜? 너희들은 그냥 요새 그 큰 빅 패션 큰 거 옷을 그냥 소매도 둥둥 걷어 입고 뭐 옷이 몸에 안 맞아요. 그저 큰 옷만 입고 돌아다니는데 속에 우리 여성으로서 갖춰야 될 걸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지 멋대로 불어납니다. 살이 찝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슴은 처지고 이래서 나중에 정말 예쁜 옷을 못 입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젊은 여성들한테는 너무 방심하고 속에 갖춰야 될 걸 그냥 팽개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도 그 젊음을 유지하고 네. 더 아름다운 유행이 나왔을 때 입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옷은 체격을 너무 무시하고 편하다. 네. 참 옷이 편합니다. 사러 가면 그런 소리 해요. 편한 게 목적이 아니고 아름다운 옷을 네. 어떻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느냐 해서 약간 자기 체격과 지금 패션을 부합시켜서 연구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좀 연로하신 후에도 독일에 가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독일은 어떻게 가셨고 가서 공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독일 간 것은 50 나이를 말하는 게 우습지만은 네. 만 53세 내 스스로 정년을 했어요. 왜 네. 했냐면 저는 애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셨어요. 네. 그래서 손주가 둘이 나니까 나도 할머니 노릇을 해야 되겠다. 손주 키우러 갔습니다. 아, 네. 70년에서 애 손주 둘을 키우는데 또 하나 낳았어요. 네. 셋을 키우는데 8년이 걸리대요. 네. 셋째 놈이 학교를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나도 공부 좀 했으면. 아. 그래서 8년 동안에 그 손주한테 배운 독일어 네. 또 안 되겠어요. 학교를 다녔어요. 어느 학교에 가셨습니까? 어느 학교를 다녀가지고 말을 좀 어느 정도 자신 가지고 뮌헨 바로 옆에 아우스부르크 대학이 있어요. 네. 좋은 교수를 하나 찾았어요. 미술 네. 대학에 갔는데 네. 저는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나 미술을 내가 지금 그림 그리고 조각하고 뭐 그런 거 언제 하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한 건 패션이니까 네. 옷감을 할 수 있는 미술. 네. 이게 섬유 예술이에요. 아. 섬유 예술을 제가 전공을 해서 아주 교수한테 칭찬도 받고 작품이 좋아서 독일에서 개인전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언제 하셨습니까? 80년도에 초대전을 했는데요. 네. 글쎄요, 독일에서 동양 여자가 그 대학에서 제일 우선 이야기는 지가 강의를 맡은 줄 알고 뭐를 막 강의를 합니까?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신분은 학생이신데. 학생인데 학생증을 떼어가지고 주어서 네. 청강생이지만은 네. 뭐 시험을 안 치는 청강생이니까 작품을 내놓으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뭐 미술사람 뭐라 그런 시간 다 들어가죠. 네. 그래서 지가 3년에서 그 작품이 한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네. 그래서 교수가 골라서 전시회를 해줬는데 네. 독일 신문이 막 떠들었어요. 저 장면은 독일 교수하고 나하고 전시회 이제 건배를 드는 장면인데요. 네. 굉장히 내 작품이 도양적인 냄새가 나는 지금 저기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한국적인 그림을 했어요. 그 네. 교수가 그거 너 독창이가 아니고 네가 독창적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니까 못 나간다 그래요. 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가만히 있으니까 아 한국 사람이 보러 올 테니까 너희 나라 사람들이 보러 올 테니까 좀 내자 네. 한 점 내줬어요. 네. 그렇게 대본 독일 사람이 사더라고요. 아. 너무너무 이쁘게 됐다고 네. 독일 사람한테 팔렸어요. 네. 그리고 한 50점을 냈는데 한 7점이 팔렸어요. 큰 게. 네. 그래서 개인전에서 그렇게 많이 팔린 예가 없답니다. 아, 저는 그렇습니까? 아주 인기 있는 전시회를 잘 마쳤어요. 잘 하셨습니다. 독일에 사시면서 13년 독일에 계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잊지 못할 에피소드 한 가지만 전해주십시오. 제가 묵화를 조금 그립니다. 네. 그래서 바틱이라고 초로 가지고 그림을 염색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초가 뜨거운 초를 가지고 그리는데 화선지 그리는 거 똑같이 참 내가 잘 그렸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 아이들이 참 대나무를 좋아하대요. 네. 그래서 내가 대나무 너희들 무슨 뜻인지 아느냐 네. 그랬더니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결혼해서 남편이 돌아가면 두 번 시집 가는 법이 없다. 네. 지조를 지키고 일평생 혼자 있는 거다. 그랬더니 네. 눈이 둥그레졌어요. 그래서 왜 재혼 안 하느냐. 재혼 못 한다고. 그래서 이 대를 보면 그 정조를 지키고 절개를 지키는 그런 것을 이게 교육적으로 훈실하는 점이네. 이런 그림을 그린다. 그랬더니 마음 웃잖아요.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자랑하셨군요. 선생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죠. 마치 오늘 이 서수연 선생님 후배가 되시고 같은 패션 디자인 하시는 두 분 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무대 의상을 전문하시는 최보경 씨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언제 서 선생님 만나시고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57년도 말에 만났는데요. 네. 그 만나게 된 동기는 그 아리사라는 이름에 끌려서 제가 거기서 옷을 쭉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딴 데 가본 적이 없죠. 네. 그동안 쭉 같이 지내시면서 보시고 또 존경하시게 됐던 그 서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히 저 선구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거는 언제나 첨단적인 유행의 첨단을 걸으시면서도요. 그 1년에 두 번씩 서비스 데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네. 그 양장점에서 나오는 그 폐품들을 이용해서 그때 이미 섬유 예술에 대한 그런 무의식적인 싹시 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요. 그래 가지고 네. 그 신발 주머니라든지 가방, 뭐 장갑, 마후라 네. 이런 조그만 폐품들을 이용해서 만드셔가지고 서비스로 네 그럴 때 제가 도와드렸죠. 네, 그러니까 뭐 유행만을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렇죠. 실생활을 네. 가르치신 그런 분이군요. 네. 그 미니스커트와 서 선생님과는 어떤 관계 있다고 보셨습니까? 미니스커트를 처음 만드셨지만요. 네. 저한테는 해주시질 않았어요. 저도 원하지 않았고요. 네. 그거는 그 유행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겠지만요. 각자 개성이고 성격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택하지 않았고 해주시지도 않았어요. 네. 네. 그럴 때 미니스커트 입을 때는 그때 택시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요새같이. 네. 네. 그래가지고 버스 타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좁고 올라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버스 탈 땐 점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딴 분들한테. 네. 그 이상은
제가 더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또 함께 여기 중앙대학교에서 지금 의생활학과에 계신 이광훈 선생이시죠? 네. 언제 서 선생님 만나시게 됐고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제가 선생님 처음 뵌 것은 그 연구소 가지고 있을 때, 아리사 복싱 연구소 가지고 있을 때 네. 뵀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항상 그 밝고 명랑하시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그 양반이 가진 어떤 그 아주 품위도 있고 아주 그런 그 지니신 분이다 하는 걸 처음에 느꼈죠. 제가 처음 네. 대면에서는. 그리고 그 공부 과정에서는 그때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금도 뒤떨어져 있지만 네. 그 3차원의 그 카팅 방법인데 그 입체재단을 도입해서 불란서에 네. 가서 네. 공부하셔가지고 도입해서 우리나라에 먼저 선구자 역할을 하셨다는 거 네. 그리고 그것을 그 우리 선배로서 봐서도 선배라는 측면에 봐서도 굉장히 그 후배들한테 큰 업적을 남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제일 제가 그 좋아하는 거는 그 디자인이라는 거는 즉 그 새로움에 항상 도전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요번 근래 전시 있었던 그런 그 섬유산업 섬유 네. 그 예술전 네. 거기 작품 내실 때라든가 그동안 작품 하실 적마다 주위에 제자들을 그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의논하고 거기서 계속 연구하고 토론회를 갖고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런 네. 그 작가지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저한테는 많은 영향을 끼치신 선생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언제든지 연구하시고 언제든지 그저 가르치시고 언제든지 그저 명랑하게 사시는 게 서 선생님이신데요. 네, 저 인생관이죠. 예. 네. 요즘 그 전시회는 어떤 작품을 몇 네. 점이나 어떻게 내셨습니까? 네, 대학 교수들이 모인 섬유예술 비엔날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30대, 40대가 주로 뭐 회원들인데 네. 저는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점을 각자가 한 점씩 내게 됐는데 네. 염색을 해서 또 그 위에다가 술을 넣고 앞부리끼를 하고 그래서 입지 못하는 옷이라도 미술 의상은 바라만 보고 즐길 수 있는 옷이라 된다 이런 네. 테마였지만은 저 옷이죠? 네, 저는 입을 수 있는 옷을 했어요. 네. 염색을 해서 나염을 하고 그 위에다 또 앞부리끼를 하고 그래서 우리 패션을 초월한 네. 언제까지나 우리 미술적인 옷은 입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목도 먼 훗날을 했어요. 네. 먼 훗날까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아하. 그런 제목으로 출품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그럼 그 옷 한 벌만 장만하면 뭐 더 안 해도 훗날까지. 네, 네. 농담의 말씀이었습니다만 네. 그토록 그 애착을 가지시는 패션계 많은 연구 또 앞으로도 많은 공헌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밤늦게 나와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회전계를 주름잡으셨고 그동안 많은 연구와 또 많은 제자 훈련과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수고하시는 원로 디자이너이신 서수연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부대 안내해 주십시오.